친자유연대 그 김상진 대표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그냥 말씀 나누러 찾아온 거니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우선 그 대표님 그 친자유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쪽에서 말할 때는 뭐 극우단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극우는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제 네. 자유연대라는 단체로 2018년 8월 15일 날 출범을 한 단체예요. 네. 한 3년 이상 했는데 네. 대표의 저기 뭐가 좀 문제가 있고 단체를 사유하는 것도 있고 대주 대표의 횡령비리 혐의도 지금 있고 해서 네. 그 단체로는 제가 이제 시민단체를 끌고 가기 힘들어서 네. 신자유연대라는 단체를 재작년 12월에 만들었어요. 아, 그 이전부터도 대표님 계속 하셨던 단체였죠? 그때는 이제 자유연대 이름으로 네.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고. 아, 그때는? 네. 그 후로는 이제 신자유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진보 쪽에서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제 집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맞불 집회 비슷하게 많이 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맞불 집회를 했죠. 네. 네. 맞불 집회를 우리가 맞불 집회 개념이 생긴 게 어찌 보면은 이제 네. 조국수호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맞불 집회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한쪽의 목소리만 자꾸 나오니까 네. 다른 쪽 목소리도 옆에서 집회를 하면서 다른 쪽 목소리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반대되는 목소리를 옆에서 하기 위해서 맞불 집회를 하는 거죠. 네. 네. 맞불 집회를 할 때 보통 이제 한 사람 한 팀하고 한 팀하고 이런 데 동시에 하잖아요 보통.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집회의 좀 성격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집회의 자유에 있어가지고, 네.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도 네. 집회의 자유 영역에 포함돼요. 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예요. 네. 집회의 자유 영역에가 여러 가지 집회 형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것은 현수막 개시 집회, 무소음 현수막 개시 집회로 진행하지만은 네. 네. 상대방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 성격의 집회도 하는 것도 집회 한 일부로서 집회의 자유 영역에 있다. 우리는 그 집회의 자유 영역 안에서 네.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근데 그 집회를 할 때 집회를 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주장을 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불 집회보다는? 아니죠.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막겠다 이런 것보다. 맞불 집회도 집회 하나의 방식이라니까. 네네네. 우리는 그걸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네. 자유예요. 네. 이제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귀찮을지거나 성질 날지 몰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대쪽 목소리는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워낙 그 네. 언론에서 네.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서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거든요. 네. 우리 기본권이고 네. 우리의 어떤 보면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죠. 몸부림. 몸부림 치고 이렇게 몸부림 굉장히 좀. 우리의 몸부림. 액션이 크지 않습니까? 아, 액션 안 크죠. 네. 우리 액션이 뭐 같고요. 우리도 우리 목소리, 스피커를 네. 통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왔던 거는 다만 이제 집회 성격이 좀 강했고 서로 집회 쪽에서 서로 이념 때문에 한 내용이 좀 많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한 희생자에 대한 이런 분향소에서의 맞불 집회 성격이 어떤 물론 뭐 자리는 이제 먼저 집회 신고를 하셨었지만 달라요.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분향소에 네. 우리가 여기 집회하는 이유가 네. 분향소에 유가족 행사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 유가족을 등에 업고 네. 반정부 활동하는 세력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네. 우리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네. 딱 하나 우리 지금 여기 게시된 현수막에가 네. 유가족의 U자도 없어요. 네. 여기에 게시된 모든 현수막들은 시민대책회의, 민주당, 뭐 저기 민노당 또는 이제 노동 민노당 네. 또는 이제 정의당과 네. 같은 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을 해서 네. 반정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한테 저희가 던지는 메시지지 유가족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 근데 실질적인 싸움은 이제 유가족들하고 더 유가족을 앞장 세워서 뒤에서 저희는 배후 조정하고 있다고 봐요.
시민대책 회의. 네, 시민대책 회의 쪽에서 자기들이 드러나면은 뭐 우리 쪽의 전투력에 압도당하니까 이제 약자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 슬픔을 가진 자들을 어찌 보면은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 유가족들을 세워서 주장을 하는데 그 문구 내용이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유튜브시니까 유튜브, MBC, 그다음에 경향,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쪽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2차 가해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에서도 제가 가처분 재판 갔다 왔지만은 구체적으로 가처분 재판에서 나왔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가 2차 가해냐? 예를 들어서 신자유연대 김상진이 어떤 언행과 어떤 행동이 2차 가해다라고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특정을 안 하면서 자꾸 2차 가해다 막말을 냈다 욕설을 냈다 언제 했는데 증거 내놔봐 이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채권자 측에다가 증거 내놔라 하고 성명을 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민대책회의는 여기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어떤 게 한 게 있어요? 대표님 보기에. 아니 과거에 정치활동 했죠. 그리고 과거였지, 여기 와서 여기 와가지고 자꾸 그거예요. 어떤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시민대책회의가요? 시민대책회의 쪽 사람들하고 여기 촛불행동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구사 정의구현 사재단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겠다며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미사 지내다가? 미사는 안 지내되고 그 민중가요 불러 긴 밤 지새우 그럼 유족들하고 합의가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유족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때 저기 정구사 미사 지낼 때 우리가 제가 쭉 보기도 했고 또 화면으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유가족들은 대부분 목에다가 이렇게 빨간 목도리를 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웹포스터에도 정구사가 여기서 미사를 지낼 때는 유가족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 거 그날 25일 날 아침에 하는 성공회대 쪽에서 미사를 지낸 게 있었어요. 그때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미사라고 웹포스터에 다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 안 하고 그냥 잘 하시라고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구사가 들어올 때는 이게 지금 그 종교행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집회 신고로 들어왔어요. 정의구현 사재단은 여기다 집회를 신고하고 자기들이 그때 집회를 신고했다고 신고해서 들어왔어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여기 들어올 때 집회 신고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선순위 단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8조 3항에 의해서 금지를 지켜야 되는데 정부사가 워낙 빼기 좋으니까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저한테 얼마나 구사리를 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어쨌든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하고의 계속된 마찰. 아니 마찰. 우리가 유가족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근데 유가족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유가족은 어쨌든 여기를 신자유연대를 향해서 소송을 했다. 제가 봤을 때 특정 유가족이 전체 유가족이 아니에요. 특정 유가족이 정치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 문재인 15대고 이재명 15대고 민주당 15대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민도당 그 다음에 다른 시민대책의 단체를 15대고 있는 문구가 왜 자기들한테 2차 가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그쪽 사람들하고 한편이라는 마음이 어떤 정치 편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58명이 돌아가셨잖아요. 159명. 자 그러면은 159명의 영령들이 계시는데 159명의 영령들한테 유가족 대표가 정치 편향에 대해서 위임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젊은 층들도 민주당 싫어하고 이재명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158명의 유가족 대표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재명하고 같이 으쌰으쌰 사진 찍고
어? 그 다음에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막 지적질하고 행자부 장관 손으로 밀치고 하는 어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편향이 그게 위임을 받았냐 이 말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이제 찍은 거지 정치적인 제스처는 아니지 않을까요? 와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왔다 갔는데 옷 털고 있던데? 네. 유가족 대표 어머니 이야기하는데 옷 털고 있고 시계 쳐다보고 있고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거지 뭐.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왔던 민주당 정치인들 사진 찍기 하러 왔지. 사진 찍는 분들 많이 봤는데. 과연 진심이 있느냐라고 저희들 봤을 때 별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정조사나 국감이나 이런 것 좀 소극적이니까 이 관련된 어떤 그 진상규명이나 관련된 처벌에 좀 소극적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니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오늘치 영상 쪽이 뉴스 또 보셨어요? 네. 민주노총 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그들이 2월 4일 날 집회에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종철 대표가 이야기한 거 아세요? 네. 그러면은 민주노총이 지금 어떤 단체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얘기하는 지금 보면은 특정 유가족이 그리고 아까 조까지만 행자부가 아까 이렇게 또 와서 항의했다는 행자부가 행정안전부가 사실은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될 중부처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이 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가 개입돼서 뭔가 좀 해결의 기미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유가족들이 실제로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상황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좀 아시잖아요, 대표님들. 왜 안 돌아가요? 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지금 대화 창구가 행자부 밑에 서울시 밑에 서울시장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구청장 여기 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행자부하고 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대화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도 확인해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요구가 많겠죠. 그러니까 요구가 많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분향소가 어떤 실내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분향소 실내 분향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개가 추천이 됐는데 다 거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족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죠. 무조건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요 상황 자체는 그래도 정치가 좀 개입돼서 어떤 책임자 처벌하고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49제 끝나고 나간단 말은 왜 거짓말했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유가족이나 시민대책회의하고 한번 말씀을 대표님께 직접 그러니까 왜 시민대책회의가 개입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유가족 지금 시민 아까도 말씀하셨지 시민대책회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왜 자꾸 시민대책회의 이름 넣어가지고 시민대책회의하고 여기다 지금 피켓팅 시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는 유가족 대책협의회 하나는 시민대책회의 팻말 들고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 당직자들이요. 와서 봉사활동 하더라고. 그게 봉사예요? 데모지 집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문구가 뭐예요? 2차 가해 뭐 만들어놔 정부 책임져라. 그럼 2차 가해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 책임져라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대책이 좀 마련되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어? 정부 책임져라. 그리고 저기 뭐야 뭐 만들어라 뭐 내놔라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뭐 했어요?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땐 이게 지금 정치 행위다. 어? 반정부 정치 행위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봐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가족 특정 인물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 입맛에 안 맞는 그렇게 됐으면 계속 공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가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가 시민대책회의 쪽이나 그 다음에 촛불행동도 여기 와서 데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구사, 정의구현 사재단 맨날 데모만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그 단체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여기서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늘 여기서 집회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늘은 아니지 않나요? 어? 한 달에 뭐 한 번. 아니, 장차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을 시민 대책 누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시민 대책 회의 쪽 사람들과
그다음에 민주당 쪽 사람들 지금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민주당 색깔을 막 드러내는 건 또 아니던데 보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뭐 피켓만 들고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수위는 조절하기 나름. 네네네. 네. 수위는 조절. 아니, 그건 저희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맞불 집회를 네. 지금 84차를 진행하는 단체예요. 아, 그냥 전체적으로? 네. 어, 네네.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 나서. 네네. 이 촛불 집회가 언제부터 들어놓은지 아세요? 어,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맞불 집회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1차 집회가, 작년 3월 26일 날을 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네. 취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네. 대선 불복을 하던 세력들이 지금 이 촛불집회 원조들이에요. 네. 네? 이 촛불집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그 당선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는 대선 불복 세력들이었어요. 그 세력들이 지금 이 분향소에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책임져라. 여기 피켓 중에 윤석열 퇴진 피켓이 있어요. 네. 들고 와. 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가족을 등에 업고 이 용산 일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집회 선순위 단체로서 지금 어찌 보면은 용산 봉쇄작전 개념이라고 네, 네,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집시법으로 선집회를 내고 우리가 집회를 계속하면서 합법적으로 지금 용산 일대를 지금 촛불 집회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자들이 유가족을 등에 업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네. 반정부 피켓팅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져라, 김건희 특검하라 이 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감정 같은 경우 감정이 드러난다면 여기서 스피커 틀고 이재명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 외치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도로 감정을 자제하면서 그래도 분향소 합의 때문에 우리 집회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스피커 안 틀고 있어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시민대책회의는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제가 10년간의 아스팔트 집회를 해오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보는 관점은 이자들은 반정부 활동 단체들이고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했던 단체들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사고 나니까 이것을 유가족을 도와준다 함께한다는 이유의 명목을 대의를 삼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선택적 추모를 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 추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면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면서 같이 이렇게 엮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네. 저기 유가족들만 들어와서 행사하면은 우리가 네. 여기에다가 피켓은 현수막 안 걸었을 네. 거예요. 시민대책회의가 시민대책회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을 그은 거라니까요. 시민대책회의가 실제로 뭐 김건희를 구속한다거나 김건희 구속하라 그 다음에 윤석열을 퇴진하라 이런 멘트를 하지 않은 걸로 했다니까요. 저기 첫날도 네. 첫날도 윤석열 정부 책임져라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걸 우리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반정부처럼 이제 활동을 대체가 혹시 하더라도 생각하실 때 아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친정부처럼 활동을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대책회의가 들어와서 네. 이태원 사고 윤석열 정부 책임지고 네. 행안부 장관 파면하고 해라라고 네. 하니까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이제 유가족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왜 그래야 되죠? 네. 아니 길 가던 어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게시한 게 1년에 30만 명 죽어요. 네네네. 30만 명 죽어요. 자 하루에 840명 죽어요. 한꺼번에 159명 죽은 게 없잖아요. 840명이 죽어요. 하루에 150명 죽은 게 없잖아요. 모든 죽음에 네. 슬프지 않는 죽음이 없고 네. 사연 없는 죽음이 어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30명이라는 그 죽음은 어떤 통계로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2021년도 네. 통계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
대한민국, 대한민국, 내용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모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했는지. 대한민국 죽음에. 국가가 지키지 않아서 죽었는지. 국가가 안 지켜, 국가가 안 지켰다는 건 또 뭔 말이에요? 네. 아니, 여기 150명의 집회 여기 사람들 오시라고 했을 때. 그걸 행자부 장관이 불렀어요? 모았어요? 네. MBC에서 여기서 사람들 안전하다고 뻔뻔질 하던 이야기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근데 국민들이 막 길거리를 횡보할 권리는 있잖아요. 횡보할 권리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거 누가 지켜주는데? 아니, 국가가 다 지키면은 세금 많이 내는지 보디가드 한 명씩 붙이게. 누가? 아, 개인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외신에서부터도 굉장히 그렇죠. 사고가 나서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국가 애도기간 정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 가서 하고 수습은 이제 수습은 어떻게 해요? 분향소도 다 가가지고 가가지고 그 각 분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장례 며칠 치렀어요? 뭐 발인까지 뭐 3, 4일 치르고 3, 4일 치르잖아요. 네. 왜? 그건 사고가 아니잖아. 제가 여보세요. 질병이든 다른 분들도 교통사고가 나고 저번에 터널사고 죽었을 때 네. 어? 안타까운 터널사고로 사망자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국가 책임 아니에요? 뭐 일정 부분 뭐 이렇게 핑계 대다 보면은 국가 책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네. 아니 국가 책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국가 책임이죠. 국가 책임 아닌 거 암 걸려도 사회에서 건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수 있어요. 암을... 원인을 찾고 핑계를 대다 보면은 조금만 1% 차이냐 10% 차이냐 50% 차이냐 일뿐이에요. 그러면 50인지 1% 차이. 여기 지금 여기 국가에서는 압사 사고로 결론 냈고 여기 압사 사고라고 또 누가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어저께 재판장 갔는데 그쪽 채권자 쪽 변호사들이 압사사고래. 네네. 자, 압사사고 났어요. 그 압사사고 있어서 1차적 책임 누구예요? 본인들 아니에요. 네. 자, 압사사고가 났었을 때 현실적으로 그럼 봅시다. 만약에 그게 예년처럼 좀 들어보세요. 현실적으로 봅시다. 예년처럼 이렇게 질서유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질서유지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질서유지 안한 현장 책임자가 누구예요? 용산경찰서장이잖아. 뭐 있겠지. 전체적인. 전체적인 관할 경찰서장 책임이에요. 네. 관할 경찰서장이 이임재였잖아. 네. 이임재 뭐 됐어요? 어? 전화 받고 뒷짐지고 40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잖아. 그 사람이 1차 책임자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행안부 장관한테만 책임지라 하지 이임재한테 책임지라는 소리 한마디 한적 있어요? 이미 민주당 쪽이나 이걸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1차 책임자에 대한 입은 닫고 행자부 장관 책임져라 대통령 책임져라 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봤을 땐 그래.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세력들이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우리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분향소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저쪽이었어요. 저기 저 밑에 교통섬이 있어요. 어? 그 참여연대가 원래 집회 신고했다가 우리 때문에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저 교통섬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교통섬은 우리도 집회 신고 안 됐기 때문에 거기로 하기로 이미 돼 있었어. 근데 하루 전날 여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봉쇄를 했으면 여기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양보를 안 했으면 여기 못 들어왔어요. 네네. 여기서 난장 피웠으면 못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제 끝나면 지나가신다 하길래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장소도 3분의 2를 분할을 해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건 3분의 1이죠. 면적 보시면 아시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의 장소를 우리가 유가족들이 49제를 지낸다는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조용히 했잖아요. 와서 그때 확성기 한두 번 틀어질 때는 사람들이 그쪽에 시민대 쪽에 관계자들이 와갖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설하고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경찰은 안 막아주고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침묵 집회를 했고 49제 할 수 있게끔 보장 다 해줬고 종교 행사 종교 지도자들 와서 할 때도 조용히 했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할 때도 조용히 했고 유가족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스피커 들어본 바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은 외부 세력, 우리가 아는
저 주로 반정부 활동을 하고 다니는 정의구현 사재단. 어? 그 다음에 30일 날은 또 뭐냐? 촛불 집회 행동 애들이 왜 포스터 돌렸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아까 하셨던 말씀. 어, 촛불 우리가 말하는 촛불 난동 세력들이 30일 날 여기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집회가 뭐였냐? 스피커가 틀어진 두 번의 집회에서 집회를 주관한 사람 누구냐? 이태원 주민과 상인들이었어요. 내가 스피커를 잡았어. 나는 장비 빌려줬다니까. 장비 빌려줬어요. 네. 어, 왜 우리 보고 2차가 있다고? 현재 이 상황을 그 유가족 대책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직행위와 그리고 유가족 협의회하고 시민들 직행위 그리고 신자유연대에서 쌍방이 풀기에는 이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정부나 자 보세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여기가 이 분향소가 네.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네.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시민단체가 못 푸니까 이태원 정부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왜 풀어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기 눌러 앉으겠다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눌러 여기 계시면 여기 눌러 앉으실 거 똑같이? 그러니까 그 똑같이 눌러 앉을 때 정부가 좀 풀어야 자 여기가 장기 레이스 네. 이번에 저 민사재판부에서도 저기 이제 이쪽에다가 질문을 던진 게 여기 네. 얼마까지 있을 것이냐라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애초에 유가족들은 여기서 49제 끝나면 나간다 했어요. 네. 철수한다 했어요. 네. 근데 약속을 어겼어요. 네. 응? 약속을. 자, 제가 알기로, 저기, 서울시에서 세 군데 정도 추천을 해준 걸로 알아요. 근데 세 군데 다. 추천을 유가족을 같이 얘기를 해야죠. 세 군데 다 거부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유가족 입맛에 맞을 때까지, 유가족 요구사항이 그걸로 끝날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재단을 만들어라. 또면은, 지금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정부 합동조사 못 믿겠다. 네.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수사를 해라. 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제2의 세월호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네. 가고 있다고 네. 저희는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 배후에가 네. 누가 있느냐. 저희는 유가족 뒤에가 시민대책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박서군. 박서군 아세요? 네네네. 네. 박서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의 네, 대장이었어요. 네, 네. 정치활동의 네, 이 대장이죠. 네. 이 사람이 시민대책회의에 출범시키면서 대장 노릇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정치활동을 했던 단체가 유가족하고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민대책회의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희가 정치활동 시민단체예요. 같이 정치사회 할 수 있는 게 정치사회 시민단체인데 네. 정치사회 시민대책의 시민단체인데 그 상대방 측에서 소위 말하는 최고봉의 최고의 좌파 진영의 정치 대목군이 여기 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를 막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대모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 배후 조정 다 하고 있죠. 아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대모를 한 게 없잖아. 그 사람 아니죠. 끌어들이고 있죠. 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꼭 사람들을 모아서 대모를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언론계, 정계, 네. 네? 그 다음에 종교계,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유. 안 봐도 그림인데. 그 너무 극단적이지.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의 시민 양쪽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해야겠네.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쨌든 유가족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해결을 해서 네. 정치인들한테 와서 내가 그랬어. 국회의원들한테 여기 분향소 와서 여기서 삽질하지 말고 네. 가가지고 빨리 유가족들한테 대책회의 당신네들이 풀어라. 정치인들을 와서 그냥 분양만 하는 거죠. 아니 여기를 왜 와? 네. 머리 맞대고 여기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여야.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모여가지고 해결하면 왜 못해? 네. 안 하고 있는 네, 거지. 네, 네. 내가 봤을 때 정치인들 쇼하고 있다니까. 안 하는 쪽이 좀 있잖아요. 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 안 해? 네. 다 하지?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같이 합방하고 있잖아. 네.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울시 시장, 네. 그 다음에 여기 용산구청장, 행자부 딱 모여가지고 TF 구성해서 거기서 맞대서 이야기 딱 틀면은 내가 봤을 때 48시간 안에 다 해결돼.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안 하고, 누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쇼하고 있는 거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국민의힘에서 세력. 국정농단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싶은 세력.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익 보겠어요? 어떤 이익을? 자, 무슨 사건을 터뜨려서 이익 보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이요. 어떤 이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이익 봐요? 어떻게 봐요? 아, 민주당 이익 보지. 어떻게? 왜 정권한테 책임은 져라. 행자부 장관 책임져라. 네. 윤석열 책임져라. 이거잖아. 지지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올라가고 아니지. 있잖아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수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국민들이 짱구예요? 네.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네. 국민들의 수준과 눈이란 게 있어요. 네. 그 수준과 눈에 봤을 때 이 윤석열 정부가 초기 수습이라든지 진행하는 사안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거든요.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해결 안 한다고요? 네, 네. 이건 당연히 해결돼야죠. 이건 네, 중앙정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하라고 좀. 같이 모여서 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에 국정조사 보시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얘기도 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민주당은 뭐 했는데? 민주당 계속 뭔가 얘기를 했지. 뭔가를 했는데. 민주당 여기 와가지고, 박범계 여기 와갖고 뭐단 줄 알아요? 뭐 했습니까? 커피숍 들어갑니다. 네, 춥다고. 네. 그 다음에 그 거식이 와가지고. 정치 활동하지 말라면서 와서. 아니, 거기 와가지고 뭐한 줄 알아? 네. 저 여자는 화이팅하고 사진 찍기 놀이하고. 네. 어떤 사람 와갖고 뒷짐지고 다니고. 그 사람들 이재명 와갖고 옷 털고 있고. 야, 무슨 정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 내가 이 슬픔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퍼포먼스에 신경 쓰고 있지, 본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추모관을 건립하겠다. 이거 국회의원들하고 모여서 하려고 해결한다. 왜 못하냐고. 양쪽 다 책임이지. 정치적으로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우리 시간이 갔으니까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양쪽 다 책임이지. 대표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대표님, 지난번에 이제 저랑 인터뷰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뭐를 또 찔러보려고. 아, 날카로운 질문 하려고. 날카로운 거 없어, 별로. 대표님 워낙 말씀을 잘 하시잖아. 날카로운 질문 하려고. 대표님, 제가 이거 보니까 선택적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더만. 이게 누구를 보고 한 말인 줄 아세요? 뭔가 떴으니까 했겠지. 시민대책위 보고 하는 말이야. 이게요? 응. 이거 봐봐. 선택적 땡땡팔이죠. 맞아. 아, 그래. 선택적 실제팔이요. 아, 표현 좋아요. 표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본 영상 보여줄까? 원본 했더만. 원본 영상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네. 자, 이때 이 영상이 누구 보고 왔냐면은, 내가 시민대책회의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저기 자리를 이틀 전부터 와가지고 분향소 설치하는 건 안 된다. 유가족은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여줄게. 그 대표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거는 뭐 유족들한테 대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니까. 대못 아니 유족한테 한 말 아니니까 들어봐. 네. 유가족 행사 보장한다. 네. 이게 내가 2월 14일 날 한 말이에요. 12월 14일 날. 유가족 대표랑 상의하겠다. 네. 시민대책회의는 빠져라. 네. 우리가 지원하겠다. 네.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이 분향소 설치 다 해주겠다. 네. 유가족 행사는 보장해줘야 된다. 한결같이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네. 근데 유가족이 선택할 수 있어야지. 대표님은 유가족이 선택을 안 했잖아. 왜 저기 그 민변하고 해? 아니, 그분들이 뭐 아니, 그러니까 민변, 그러니까 해야지. 들어보세요. 민변이, 네. 민변이 문재인 정권 사고 사망 났었을 때, 14건 사고 사망 났을 때, 판교 사망 났었을 때, 또는 저기 북한군한테 우리 그 북한 탈북자들 끌려갈 때, 아니면은, 저기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갖고 시신 태워지고 시체도 못 찾을 때 민변 뭐 됐어? 아무 말 안 했잖아. 네. 선택적이라고. 선택적. 네. 그 선택적이 잘못되고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시잖아요. 아니죠. 그 선택적으로 해서 결국 저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반정부 활동이지. 네. 반정부 활동이고 제2의 세월호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 천문학적인 이제 세금 투입시키면서 어?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권 법적인 부분들 그거 다 받아먹을 생각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땐 그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적이다는 거죠. 선택적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죠. 아니 그럼 유가족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어떤 거요? 아니지. 유가족이 이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158명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임을 다 받았냐고 정치 편향에 대해서 아니다고 봐요. 돌아가신 분들 158명을 158명의 대표성을 가졌으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이나 저쪽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쪽은 지금 대표성을 갖고 나왔잖아요. 아니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정치적인 시민단체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그건 좀 정부에서 된다는 알아서 해서 그렇죠.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잘하잖아. 우리 역할은 내 역할은 내가 우리 그 우리 국민들을 대리해서 나는 우리 시민들 우리 저를 응원해주고 있는 수많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김상진 여기서 시민대책회의가 여기서 반정부 선전활동 하는 거 막아라. 그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단 말이죠. 그걸 저는 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정부는 제도권의 정부기구예요. 우리는 비정부기구예요. NGO. 그럼 시민들끼리 계속 싸우고 정부는 봐야 되네. NGO죠. 우리끼리 시민 역할은 시민 역할이 있고 정부는 정부 역할이 있다니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다 이렇게 모여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둘이 싸워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박서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 어? 그 정부에서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한 거요. 4천 개 모아가지고.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그걸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다 붙이면 어떡해요. 왜요? 그 박서군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박서군이가 여기 와서 뭘 했습니까? 아, 박서군이가 뒤에서 배후조종 하고 있다고 해야죠. 꼭 박서군이가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 배후조종 한다고 나섰다면서요. 아니 나섰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안 나타나더라도 각종 언론 지금 그 정도 힘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박서군이라는 힘 자체는 힘 없더만 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쪽 진영에서 대빵이라니까. 그 대빵이 지금 그 대빵이 뭐래 주무르고 있다 이거지. 촛불 행동이든 뭐든 와서 그렇게 정치고 하는데도 말리지도 못하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이고. 우리가 아니, 생각을 할 때 정부나 박서군이란 존재에 대해서 왜 그건 유가족 트라우마 내가 트라우마겠어? 트라우마 있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아 있다니까 트라우마. 아니 근데 여기 대신, 자 여기 또 보여드릴게. 유가족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MBC에서 조작한 거예요. 아, 아까 그거는. 네. 자 여기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게 대표님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MBC가 나 우리 안 찍어. 저기들 조작만 하지. MBC 오면 안 찍는다고? MBC가 우리를 안 찍는다고. 안 찍는다고. 우리 이야기 안 물어봐. 자, 여기 보세요. 뭐. 이게 그 영상이야. 이게 원본 영상이야. 3분 5초짜리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시민대책회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시민대책회의가 선택적 시체팔이라고 한 말이에요. 유가족이 시체팔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시민대책회의가 선택적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판교사고나 아니면은 서해공무원 사건이나 아니면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자 대표님 말이 맞다 그래. 이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대표님 말이 맞다 그래. 유가족들이 그렇게 판단 안 하잖아. 유가족들이 대표님의 말이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죠. 시민,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대 유가족들이 아니라니까. 유가족이. 유가족 중에 유가족 이 중에. 종철이라는 사람과 알았어. 그 와이프가 알았어. 그 부인이 알고 있으면 내가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메이저 방송 카메라 아는 데 가서 호위 방송했다니까. 그러니까 시민대책회의가 만약에 시체팔이라는 말을 선택적으로 했다라고 유가족이 판단했으면 시민대책회의를 버렸겠지. 뭘요? 무슨 말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대책회의가 그렇게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라고 대표님 말씀에 동의했으면 유가족들이 그러면 시민대책회의를 버렸겠지. 근데 유가족들은 시민대책회의랑 일을 하고 있잖아. 그건 자 뭐야? 유가족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이제 진행되는 거 며칠 됐어요? 여기가 지금 35일? 그렇죠. 35일 차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족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네네. 이제 최근에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유가족 대표가 이렇게 정치 편파적인 거는 몰랐어요. 전 유가족 대표가 지금 정치 편파적인 지금 쭉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쪽 생각하고 닮아서 그래.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저기는 정치에 점자만 나와도 자 보세요.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말은 자기들이 중도적이고 중도가 아니야. 정치 편파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지금 하는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 표현되는 것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쇼트 영상 쭉 올라오는 것들을 저도 보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냥 들어주는 게 민주당이니까 그러죠. 그냥 듣는 게 민주당이니까 그러지. 국회 문제 좀 틀리잖아요, 말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건 국회의원이건 서울시장에 나와서 48시간이면 해결하면 되는데 테이블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던데. 맞던데. 선입관이 계시던데. 아따. 아니야. 굉장히 오케이 알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적 선입관이 지금 대표님 정치적으로 지금 그 어떤 여기 집회 이거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네. 서로 가처분 소송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받고 있잖아. 자 지금 와가지고도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현수막에 대해서 2차 가해라고 했죠. 유가족들에 관련한 걸 왜 달고 있어요? 유가족 자리 어딨냐고.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 자리도 없는데 그걸 왜 달냐고 도대체. 왜요? 다 가려놓고 분양을 조금 보고 다 가려놓고 그거 다 가려놨잖아. 아니 여기 정치 손동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러지. 유가족들만 했으면 우리가 안 한다니까. 자 여기가 보시면요 이 이태원 광장이 여기 저기 전쟁기념관하고 불과 300m 500m 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하고 300m 500m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쪽에 대통령 관저에서 한 1km 밖에 안 돼요.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네. 이 요충지에 저희가 집회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라든지 촛불집회들이라든지 전국민중행동 박서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민중행동에 박서군이가 여기를 못 들어와 차단당했어요. 나한테 네. 민주노총도 지금 차단당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웃긴 게 집회로 못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추모제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또아리 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우리를 여기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신가요? 아, 오해가 아니라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 만약에 들어보세요. 진행되고 있으면 유가족들이 협조를 안 했겠지. 49제 끝나고 나가겠다고 해놓고 유가족이 거짓말 했잖아요. 네.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 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 현수막을 빌미를 삼아서 또는 25일 날 분향소 저기 그 정구사 집회가 우리가 가해를 했다. 우리 언제 우리가 가했어요? 30일 날 집회 저기 촛불 행동이 들어왔죠. 그런 외부 세력들 끌어들여서 여기서 집회를 추모제가 아닌 추모를 빙자한 집회를 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책임자라 김건희 특검해라 환한자들이 여기 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유연대 이름으로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어떤 도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당소니까.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게끔 상인들 이야기하게끔 주민들이 와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주장이 여기서 펼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다 2차 가했다고 뒤집어 씌우잖아. 뒤집어 씌우잖아 지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여기서 주선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집회를. 아니 왜 외부 세력들이 그러니까 반윤석열 정부 애들이 애초에 집회가 차단돼 있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유가족을 등에 업고 여기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라고요? 네. 우리는 못 봐요. 우리가 집회를... 선이 있어요 선. 유가족 행사는 보장을 해요. 순수한 유가족 추모 행사. 근데 추모를 빙자한 추모를 빙자한 추모를 빙자한 데모는 우리가 못 막는다. 막는다가 우리 주장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특정 유가족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맞서 싸울 거예요. 정치적으로 편향돼.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그걸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158명의 어떤 돌아가신 분들의
명령으로부터 정치 편향에 대해서 위임받은 바가 있냔 말이에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민대책회의가 뭐냐면 지금, 왜 유가족들한테 지금은 넘기세요 공을. 아니 특정 유가족 한두 명 두세 명이 지금 상당히 정치 편향돼 가지고 전체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어찌 보면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태원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의 정치적인 부분을 지금 거기 대책회의가 있으니까 만들어내서 대책회의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 아니 그게 굉장히 거기 한두 명의 문제다. 그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결론은 그래요. 유가족 행사는 최대한 보장을 해요. 네네. 저희가 단독적 유가족 단독 행사에 대해서 보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반정부 활동이 하는 사람들하고 들어와서 손을 잡고 하는 것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항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할 것이고. 근데 가능하면은 소프트하게. 지금도 소프트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스피커 안 틀잖아. 요즘은 소프트해졌어요. 스피커 안 틀잖아. 앞으로도 틀지 마세요. 응? 스피커 앞으로.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밖에 안 들었다니까. 근데 그 두 번이 쎘잖아. 주민들이 했다니까. 아따 그거 아니 너무 주민들이 쎘어. 했고 그때,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누구였냐? 상대방이 누구였냐? 정부사. 또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촛불행동. 자, 주민들이 그거를 만약에 했다 쳐요. 네. 주민들. 근데 여기 어떻게 딱 그거 맞춰서 딱 맞춰서 어떻게 들어와? 대표님이 뭔가 이렇게 있겠지. 아, 그러니까 외부 어마. 세력이 들어오니까 어마. 외부 세력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민들도 지금 여기서 앞으로 앞으로 장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민들도 있지, 대표님도 있지. 주민들이 죽겠다는데. 있지. 정치가 빨리 해결을 해줘야죠. 그렇지, 빨리 해결하라 그래죠. 민주당 뭐해? 아니 이쪽이 국회, 가깝잖아. 국회의원 숫자 많은데. 국민의힘이 다 가깝잖아. 나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안 놀아. 그러면 오로지 그냥 단독 플레이요? 아니 걔네들이 우리 보고 우리랑 이야기 안 들어줘. 국민의 애들이 그럼 이 장을 어떻게 풀어 도대체? 여기는 그래도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잖아. 여기 다녀 그냥? 여기 오지 말고 여기 오지 말고 그럼 국민의 국회의원들 서울시장 만나서 머리 맞대서 빨리 해결하라 그래. 우리도 나도 여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걸 서울시장이 어떻게 풀어? 행안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같이 하라고 그래. 행안부 장관 나오라고 하라 그래. 처지해. 무슨 어깨를 두드려. 행안부 장관이 어깨를 두드리고 행안부 거짓말 치지 마.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어깨를 두드리는 처지. 들어보세요. 행안부 장관은 떠드는지 몰라도 나하고는 그쪽하고 통로 없고 여기 그날도 또 거짓말 쳤잖아. 누가? 어? 누가? 뭐 언론들이 뭐라고? 어? 뭐라고? 아니 이종철 아버지도 거짓말 쳤어. 뭐라고? 내가 여기서 그때 한덕수 총리 네. 하고 악수했대. 내가 언제 악수를 해? 나 그날 여의도에서 여기 지금 싸우는 거지. 아니 자꾸 거짓말로 치니까 그러지. 그 악수하는 게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표님하고? 그런 거짓말을 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쳐갖고 우리를 나쁜 놈 만들기 식으로 해. 그래서 여기 텐트를 쫓아내야 된다. 이 프레임 쓰고 있잖아. 우리가 2차 가해가 한다면. 분향소 앞이니까 최소한의 서로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분향소를, 분향소가 49제 끝나면은 그래도 가슴에 묻어야지. 돌아가신 분들도 잊혀질 권리가 있어요. 왜 돌아가신 분들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망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돌아가신 분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니까? 제대로 왜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시민대책회의가 난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유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시민대책회의가 왜 나쁜 놈들이냐 자기들 식구들 인가 친척들은 전부 다 3구제 아니면 3일장 5일장으로 끝낸 사람들이야. 왜 남의 죽음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돌아가신 분들 영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 잊혀지게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냐고. 그래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유가족 그래 시민대책회의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유가족을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대표님 뭐 말하려면 끝은 없는데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으로 갑시다.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지키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이 뭐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뭐 양해를 구한다거나 도움을 바란다거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세요? 아니 당연히 도움 유가족 단체 단독독으로 한다면은 시민대책이 빠져봐 우리도 빠질게. 시민대책이 빠지고 들어오는 게 어딨어요 여기서 지금 자복만 하고 있던데 네? 자복만 하고 아니죠 있다고. 뒤에서 다 뽀뽀질하고 있지 지금 아, 그럼 시민대책 아니 지금 이 재판도 시민대책이랑 그럼 얘기를 자주 해보면 되겠네 여기서 시민대책이? 네. 그 이야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해보면 되지 앞으로
하실 용인 있죠? 시민들 지켜야하고 이런저런 얘기 홍보질 하냐 마냐 이거부터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뭐 이야기 못할 건 없지. 그럼 풀면 됐네. 저번에 내가 유가족 대표 이종철 씨하고 한 50분 가까이 대화를 했어요. 했었죠. 둘이서. 그러면 됐네. 둘이서 대화를 했다니까 50분 동안.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 좀 이해를 그러니까 해주세요. 50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어?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다르지. 계속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입장이 서로 다르지. 대표님이 그나마 좀 나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봐봐. 유가족 대표하고 50분 네. 동안 대화를 하는 사람이 유가족한테 흠담하고 욕하고 이차 가해를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다니까. 한 적이 없어 내가. 근데 언론하고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그 MBC나 오마이뉴스 한겨레 뭐 이차 애들은 맨 거짓말만 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하실 거지. 이차 가해를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주당. 때린 놈은 몰라. 맞은 놈이 알아. 아 민주당. 그 다음에 아니 민주당 와서 의원들이 와서 시민 대책 회의 그래요. 그거 분양하는 걸 시민 대책 회의 와가지고 사람들 미치는 것도 아니고 툭툭 먼지만 털고 갔다면서 뭔 털고 아직 그럼 여기 와서 그거 먼지 털라면서 뭐 달라고 여기 와 분양 왔잖아요. 그래도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쇼한다는 거예요. 아니 쇼든 뭐든 국민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거기 분양 정권이라도 쳐다가 갔냐고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또 처음으로 돌아가네. 선택 아니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또 안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분양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 모여서 회의해서 빨리 해결해. 그걸 얘기해요. 같이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결해 빨리 그러니까, 가서 말씀 잘 나는 여기만 지키면 돼. 아니지 여기 지키면서 그것도 아니야. 나는 여기 지키기도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어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서 야 니네 빨리 얘기해라. 오세훈 자기가 기자니까 또 뭐 구독자도 많다며. 없어요. 어? 70만이라며. 없어. 가서 구독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 대표님... 국회의원들 아니, 여기... 거긴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니, 대표님하고는 여기 문제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제도권에서 모아갖고 빨리 해결하 그래. 그렇지. 시민단체끼리 싸우라 하지 말고 말씀 너무 잘해주셔. 제도권에서 빨리 그렇지. 해결해. 그렇게 말씀 빨리 좀 해결하라 그래.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유가족들한테 좀 이해 좀 해. 아 유가족한테 나 아무 말 안 했다니까. 유가족들이 제일 일을 갈고 있는 게 나 여기 오지도 않아요. 나 여기 오지도 않아. 유가족들한테 왜 일을 가요 대표님한테? 왜? ROTC 뭐 이걸 하면서 왜 일을 가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유가족한테 뭔 말이야? 나 유가족하고 내가 그랬잖아. 때린 놈은 몰라 맞은 놈이야. 아니 부딪힌 적도 없다니까. 그게 더 나빠요. 부딪히지도 않는 저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그게 정치 편향적이라. 하여튼 그게 정치 편향. 정치 편향이 무슨 정치 편향적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대표님 어때 지금 말씀 너무 감사하고. 자, 민주당 대표님 여기서 해 하실 일 해.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다 요구하란 말이야. 니네들 빨리 오세요. 해결해라. 좀 해결하라 그래. 제발 좀. 하라 그래 가지라. 투트랙. 대표님도 투트랙. 아니 거기서 해결하. 우리 나는 통로가 없어. 아, 나는 저기 여기 통로가 없으면 아니 나 국민의힘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없다니까 다 같이 그 투표하시는 분들인데 통로가 없어 지지하시는 분들 다 그런데 대표님 봐봐 알았어 우리 댓글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봤어 대표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가족들한테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유가족들하고 의사소통 잘 좀 해주시고 이쪽에도 좀 스피커를 좀 같이 좀 때려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유가족도 들어보세요. 대표님도 고생이라며. 자, 나도 죽겠다며. 나 유가족들한테 2차 네. 가해 한 바 없고 앞으로도 우리, 안 하고 우리의 대상 앞으로도, 앞으로도 안 해. 오케이. 2차 가해 대상 오케이. 2차 가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오케이. 우리가 그 지금 애초부터 시작 단계부터 지금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유가족을 등에 업고 와서 정치적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시민대책회의 플러스 외부 세력. 알겠어요.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제가 것이지. 제가 그 외부 세력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엮어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 엮어질 수가 없지. 아니 엮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라고. 데리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됐어.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고 대표님 어쨌든 요 지금 뭐 가처분이도 2월 6일 날 뭐가 나온다며 결과가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것도 양쪽의 입장이 좀 잘 조율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나 그렇게 해서 대표님도 유가족들이 그렇죠 하고. 49제 끝나고 나가겠다고 아, 또 양쪽 배터리도 없어요 이제 배터리도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선순위 단체 다 철거하고 나가라 내쫓아라 대표님 여기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래요 말 한 적이 없다니까 말은 있잖아 이게 MBC도 오해하고 누구도 오해했다며 아 나 혼자 유튜브 방송한 거야 이게 이제야 분명히 혼자서 유튜브 방송했다고 또 봐봐 이게 유튜브 방송 알았어요 그만 또 처음 방송 봐봐 유튜브 다음에 방송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하고요 어쨌든 유가족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대표님 대표님 나름대로
고민이 많네 보니까. 아 여기서 떠든 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데 거짓말을 쳐. 그러니까 어떻게 종이 근데 딱 시작할 때 여기도 동시에 딱 지폐가 들어가냐고. 야 자꾸 거짓말을 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제발 좀. 눈 감. 어? 그쪽 진영. 안 합니다. 그쪽 진영. 거짓말 안 하고 어제 대표님 그거 지켜주시고 정치권 얘기를 안 하니까. 자 이야기 내가 거짓말 들은 것만 이야기할게. 아따 또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가 없어 지금 진짜 하나야 하나. 아이고 그만 좀 거짓말 그래, 좀. 아이고. 하여튼 대표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다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의견이 다랐다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김상희 대표님 자주 뵈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릴게요. 대표님도 저한테 나서 한마디 해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네. 많이 열받으셨네. 아 열을 왜 받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빨리 마무리로. 자 우리가 그쪽 진영에서 우리를 좀 뭐 극우라고 보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바 없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도 한 바 없고요. 우리도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고 도를 안고 금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그 가짜 뉴스에 자꾸 현혹돼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보지 좀 마세요. 네. 저희가 상당수가 저희들의 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팩트체크를 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해받지 않게 서로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오해받을 행동 한 적은 우리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좀 알겠습니다. 너 어떤 상황이 터졌을 또 하나 물어보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쪽 이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네, 우리 이야기. 하여튼 여러분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했던 얘기가 있거나 뭐 했던 건 어쨌든 이렇게 좀 의견의 차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성희 대표님하고 이제 잘 진행을 했으니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상인들하고 네. 주민들 좀 취재 좀. 오,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취재할게요. 취재할 테니까 그래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표님.